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네 번째 목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종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유롭고 또한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네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창조되어진 아들이 아닌 유전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아들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늘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대신 우리를 아들을 삼으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삼아주시는 것이 그저 영적인 아들이나 혹은 아담과 같이 창조되어진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유전적인 형질과 모습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 우리 하늘아버지를 그저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질을 우리에게 이런 형질을 주신 이런 모양을 허락하신 우리의 진실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극명한 그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omehow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도 있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 1장 31절 그리고 35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이 장면이 초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임재 가운데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졌다고 이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여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somehow 어떻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들이 그런 저기 아무런 그런 핏줄과 형질과 상관없이 그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맞나?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있는 이런 육신의 몸을 입은 그런 사람의 형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DNA를 그 마리아의 그런 난자와 만나게 하셔서 그 아기가 탄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somehow 이랬으니까 어떻게 뭔지 방법은 모르겠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루 이렇게 자고 나서 예수님께서 탱겨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몰몬교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마리아와 섹스를 함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다고 믿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언급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마리아를 덮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 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냥 let there be 그냥 있어라 생겨나라 아니면 적어도 아담을 만들었던 그러한 방식과 똑같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 만들어진 저 진흙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유전적인 계보와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일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곧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 하늘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구절이 단 네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 68편 5편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또한 시편 89편 26절에서 27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저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듯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들이 겨우 네 군데에만 나와있다는 사실은 다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러한 칭호가 너무나 친근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셨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약 모든 성서를 통해서 단 네 군데의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는데, 신약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약 200군데가 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구절인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괴로운 부분이 어디죠? 마태복음 딱 들어가면 뭐부터 나오죠?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한참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낳고라는 그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쓰인 독생자, begotten, 탄생되어진, 생성되어진, 잉태되어진, 단 하나뿐이 없는, 오직 한 사람인,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아담과 같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면 그렇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는 다르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DNA를 믿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오로지 하나뿐인 나의 독생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계셨어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생물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 배운 지 하루 오래돼 갖고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생물학에 의하면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어머니의 피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오직 아버지의 피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정확한 뭐 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희자매 어딨어요? 영희자매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끝나고 생물학 전공이니까 알 수 있으나요? 모르겠네. 제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의 피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몸속에는 아버지의 피만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너무 우쭐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내 피예요. 남자의 피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어머니는 조금만 닮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만 해가시는, 온전히 순종하는, 아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완전하신 God-man,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러한 우리의 모범으로 이 땅 가운데 서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그것을, 그것에 대한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움직이고 계셨던, 함께 살고 계셨던 그분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조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과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질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그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또다시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곧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과 어떠한 업적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여잔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떠한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런 DNA를 가지고 계셨듯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피가 우리의,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의 핏줄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들됨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는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려고 결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큰형이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미 결정하셨고 이미 부르셔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 형상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장 17절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받는 자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 곧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교제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거대 가족인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겁니까? 왜 하나님의 형질과 모습과 그런 품성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닮은 것이 아니에요. 못 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교제 가운데, 그 관계와 같은 그런 교제를 누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축복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걷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상속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고난받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되셨나요? 비록 아멘은 했지만 막 불신의 영이 막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요. 불로, 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단련하고 정제된 후에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금은 아무리 뜨거운 열을 가해도 증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온도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금 가운데 속해 있던 그 금 가운데 들어있던 그 불순물들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금만 남아요. 만약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디 가서 금 좀 캐오세요. 제가 실험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남은 건 내가 다 가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만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우리들의 정결치 못한 부분들이 완전히 연소되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그러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밝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되어 하고 싶지를 않으신 거예요. 너는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네. 너는 조금 덜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형제들로 주님께서 묶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런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질들을, 그런 모습들을 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단련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정죄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프로덕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된 모습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좀 더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험한 그런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닮아간 그런 모습을 빨리 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십니다. 우리를 어서 빨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기를,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나는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자존감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네 가지 목적, 네 가지의 목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대충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가 가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이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들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갈망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정말 정말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빠를 불러보세요. 나의 아빠를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빠를 불러보세요.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질을 주시고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본체,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세요.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만나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지속적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쑥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덮게 하시옵소서.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 생명의 물을, 그 은혜의 물을, 그 사랑의 물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받아 마시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